기차 마을에 사는 모두가 해변에서 이 아름다운 맑은 날씨를 즐기고 있어요. 반면에 롤드 바이런과 레디 베리는 함께 섬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해요. 정말 멋지고 평화롭네요. 트랙에 균열이 있다는 걸 경고해줘야겠어요. 이런, 롤 바이런과 레디 베리는 못 나오게 됐어요. 하지 말아요, 레디 베리. 절대 안 될 거예요. 절대 안 될 거라고요. 어떻게 하죠? 도움이 필요해요. 안녕하세요, 트로이. 태양 아래서 낮잠 잘 시간이 없어요. 창고에 빨리 가야 해요. 창고 안에서 설명해 줄게요. 안녕하세요, 테리. 롤드 바이런과 레이디 베리가 섬에 갇혀 있어요. 도와줄 수 있나요?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? 그게 다예요, 테리? 물 탱크 같아 보이네요.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떨어졌어요?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나요? 둘 다 증기가 다 없어졌군요. 트로이가 왔네요. 잘했어요, 트로이. 하지만 롤 바이런과 레디 베리의 증기가 없어져서 두 분이 움직이지 못해요. 이제 엔진에 증기를 만들어서 달릴 수 있게 됐어요. 테리가 정말 모든 것을 고려하네요. 다시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어요. 드디어! 잘했어요, 트로이. 테리도 참 잘했어요.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. 트로이 기차. 안녕하세요, 트로이. 기차 마을 방문하기 참 좋은 날이네요.
안녕하세요, 테일러. 테일러, 그 구멍 조심하세요. 어떡해요? 걱정하지 말아요. 트로이가 도울게요. 여기 가만히 있어요. 안녕하세요, 테디. 테일러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. 트로이가 테일러의 바퀴를 고쳐서 구멍 안에서 꺼내주어야 돼요. 도와줄 수 있어요? 트로이, 테리가 트로이를 정비공 기차로 변형시켰어요. 잠깐만요.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, 테디? 잘했어요, 테디. 트로이가 진짜로 정비공처럼 보이네요. 일을 시작하죠, 트로이. 다음에 봐요, 테디. 트로이가 돌아왔어요, 테일러. 그 구멍에서 꺼내줄게요. 좋아요, 트로이. 일을 시작해보죠. 좋은 생각이에요. 리프트를 사용하면 테일러의 바퀴를 고치는 게 더 쉬워져요. 괜찮아요, 테일러. 이렇게 하면 트로이가 더 빨리 고쳐줄 수 있어요. 이 바퀴를 먼저 떼야죠. 렌치가 필요해요. 그렇죠. 잘했어요. 새로운 바퀴가 필요하네요. 테디가 몇 개 주었죠? 테일러가 아직도 빠져있네요, 트로이. 어떻게 하죠? 그래요. 렌치 팔을 쓰면 꺼내줄 수 있겠네요. 좋은 생각이에요. 우와, 트로이. 테리가 그 팔들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네요. 테일러가 괜찮아서 우리 기뻐요. 잘 있어요, 트로이. 다음에 봐요. 테일러도 잘 있어요. 잘 있어요, 테디. 도와준 거 많이 고마웠어요. 트로이 기차.
오, 이상해요. 트로이 기차가 철도 가운데에서 멈췄네요. 트로이, 괜찮아요? 왜 그래요? 토니 기차가 보물찾기를 망치려고 해서 티나와 테일러가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. 토니 기차가 찾기 전에 트로이가 보물을 먼저 찾을 수 있어요. 테디한테 가서 도움을 물어볼까요? 트로이를 기차 마을의 가장 대단한 모험가로 변형해줄 수 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, 테디.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. 트로이가 테디를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요. 트로이가 보물을 찾아내서 토니 기차가 찾기 전에 티나와 테일러에게 가지고 가야 해요. 네, 그래요. 트로이를 어떻게 슈퍼 모험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테디가 정확히 알아요. 그 보물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어떤 부품을 사용할 건지 알아요, 테디? 아, 좋아요. 보물지도네요. 삽이요? 아, 보물이 있는 X를 파고들 수 있게요. 탑을 잘 잡을 수 있겠어요, 트로이? 좋아요. 다음은 뭔지 보죠. 갈고리? 모험가가 왜 갈고리가 필요하죠? 캡틴 훅 말고요, 우리 똑똑한 테디. 어디다 쓸진 잘 모르겠지만 보물찾기 준비는 다 된 것 같네요.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, 트로이? 어? 아. 먼저 숲을 통과해서 가고 다음은 바위 옆으로 지나가야 된대요. 트로이, 조심해요. 토니 기차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. 빨리요. 토니가 못 볼 동안 철도를 골라요. 지도에 의한 것처럼 오른쪽 철도가 바위 옆으로 지나가네요. 다행히 토니한테서 피신한 것 같아요.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를 볼까요?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온 것 같아요. 이 기차 굴로 들어가서 들판으로 나오면 끝이에요. 어떻게 하죠? 입구가 막혔어요. 그래요. 테디에게서 받은 삽을 사용하면 되겠네요. 보물을 찾을 때까지는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. 그런데 잠깐, 저게 누구죠? 토니 기차예요. 토니가 따라오고 있었어요, 트로이. 토니의 길을 막아야 해요. 좋은 생각이었어요, 트로이. 이 나무가 지도에 있는 나무예요.
그렇다면 보물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. 찾았어요. 트로이가 보물을 찾았어요. 그런데 보물 상자를 어떻게 꺼내죠? 아, 맞아요. 그 갈고리를 여기에서 쓸 수 있네요. 티나와 테러에게 가지고 돌아가죠. 뒤쪽으로 돌아가면 보물 상자를 뒤에서 끌어갈 수 있고 굴 앞에 남긴 객차도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. 여러분, 트로이가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왔어요. 토니가 찾기 전에 트로이가 보물을 구했어요.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열어볼까요? 맛있는 케이크네요. 여러분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케이크가 있어요. 토니 기차도 포함해서요. 우리를 도와준 테리에게 고마운 생각으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다 주면 좋겠죠.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. 안녕하세요, 트로이. 기차 마을의 새로운 거울의 복도를 방문할 건가요? 재미있겠어요. 와, 트로이. 거울들이 참 재미있어요. 그리고 트로이도 재밌게 보이고요. 이게 무슨 소리죠? 안녕하세요, 티나. 왜 그래요? 귀신이 거울의 복도 안에서 티나를 따라다녔다고요? 정말 겁났겠어요, 티나. 이 귀신을 어디에서 봤어요, 티나? 봐요, 바로 저기요, 트로이. 귀신이에요.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, 트로이?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죠? 맞아요, 트로이. 테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. 티나는 터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우리는 창고로 빨리 갔다 올게요.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요, 티나. 트로이가 빨리 돌아와서 이 귀신을 잡을게요. 안녕하세요, 테리. 뭐를 읽고 있어요? 기차 마을의 귀신 역사에 대한 책인가요? 신기한 우연이네요. 지금 귀신이 거울의 복도에서 티나를 괴롭히고 있어요. 그 귀신을 빨리 잡아야 해요. 우리는 테리가 좋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, 테리. 신기한 계획이네요, 테리. 트로이를 귀신으로 만든다고요? 와, 트로이. 겁나요. 그 목소리 기계는 트로이의 목소리를 무섭게 만들어줄 거죠, 테리? 트로이의 턱 밑에다 손전등을 붙이면 깜깜할 때 더 무섭게 보이겠네요. 참 좋은 생각이에요, 테리. 좋아요, 트로이. 이제 기차 마을의 귀신을 겁나게 해줄 준비 됐나요? 그럼 출발!
귀신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? 어? 아. 더 찾아봐요. 아. 소리 들었어요, 트로이? 오. 귀신인 것 같아요. 좋아요, 트로이. 우리의 기회예요. 조용히 다가가서 깜짝 놀라게 해요. 토니 레트레인? 토니 기차였어요? 못 믿겠어요. 토니 레트레인, 티나에게 그렇게 겁을 주면 안 돼요. 티나는 그냥 거울의 복도를 즐기려고 했을 뿐인데요. 티나가 토니를 용서해줄지 모르겠어요. 티나, 용서해줄 거예요? 참 친절하네요, 티나. 뭐라고요, 티나? 오, 참 좋은 생각이네요. 토니, 토니가 사과했으니 티나가 거울의 복도를 보여주고 싶대요. 깜짝 놀랐죠, 토니? 도와줘서 고마워요, 트로이. 다음에 또 겁내줘요. 안녕하세요, 트로이. 기차 마을 할로윈 파티로 가고 있나요? 좋아요.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파티예요. 안녕하세요, 티나. 왜 그래요? 마을 밖에서 거대한 호박을 하나 찾았다고요? 좋네요. 너무 무거워서 못 가지고 온다고요? 티나를 도와주고 싶어요, 트로이? 그럼 호박을 조각하고 주무르면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알아요? 좋은 생각이에요. 테리한테 물어보죠. 여기에서 기다려요, 티나. 금방 돌아올게요. 안녕하세요, 테리. 그 고양이 귀가 테리의 이상인가요? 귀여워요. 그런데요, 테리,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요. 티나가 마을 밖에서 큰 호박을 찾았어요. 하지만 호박이 너무 무거워서 티나가 못 가지고 와요. 어떻게 조각할 수도 없고요. 도와줄 수 있겠어요? 계획이 뭐예요, 테리? 트로이의 바위 굴삭기를 이용할 거예요. 좋은 생각이에요. 이제 호박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됐어요, 트로이. 그리고 레이저로 조각할 수 있고요.
자, 거대한 호박 등을 만들 준비 됐어요, 트로이? 빨리 가요, 트로이. 티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. 와, 티나. 정말 거대한 호박이네요. 어때요, 트로이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좋아요, 트로이. 하지만 조심하도록 해요. 떨어지기 전에 빨리 기차 마을로 돌아가요. 뭐라고요, 트로이? 못 들었어요.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. 호박이 바로 앞에 있어서요. 그래요. 먼저 호박을 기차 마을로 가지고 간 후에 얘기해요. 수고 많았어요. 그렇죠, 트로이? 자, 이제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. 호박을 조각하는 거죠. 먼저 위쪽을 잘라요. 잘했어요. 안에 있는 호박을 봐요. 빨리 꺼내야죠, 트로이? 미안해요, 티나. 트로이, 좀 더 조심해요. 다 끝났어요? 그럼 가장 재미있는 부분, 얼굴 조각 시간이에요. 잘했어요, 트로이. 아주 겁나는 호박 등 얼굴인데요. 가장 큰 얼굴이고요. 그리고 할로윈 밤 바로 전에 만들었네요. 하지만 트로이,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호박을 어떻게 볼 수 있죠? 테리가 뭐를 줬어요? 뭔데요? 아, 완벽해요.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우와, 호박 조각 참 잘했어요, 트로이. 그리고 티나, 이 큰 호박을 찾아줘서 고마워요. 하지만 할로윈의 진정한 영웅은 테리예요. 할로윈을 기념하러 왔군요. 마을에서 테리를 보니까 참 좋아요. 해피 할로윈이에요, 기차 친구들. 다음에 봐요. 트로이 기차. 안녕하세요, 트로이. 와, 이 큰 미끄럼틀 재밌어 보이네요. 와. 다음은 누구예요? 안녕하세요, 티나. 거기 있는 걸 못 봤네요. 올라가세요. 어떡해요? 괜찮아요? 창고로 돌아가서 테디가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 걱정하지 마요. 우리 빨리 돌아올게요. 테디, 트로이가 도움이 필요해요. 빨리 내려올 수 있어요? 티나가 저기 큰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어요. 트로이가 고쳐주고 싶어 해요. 도와줄 수 있어요?
이중기요? 좋은 생각이에요. 무거워 보이네요. 오. 렌치도요?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. 잘했어요, 테디. 아주 굉장한 변신이네요. 이제는 트로이가 티나를 도와줄 준비가 됐나요? 좋아요. 그럼 출발. 티나, 트로이가 왔어요. 먼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게요. 잘했어요, 트로이. 다음은 뭐죠? 티나의 바퀴를 고쳐요? 걱정하지 말아요. 트로이는 티나를 고칠 수 있는 장비를 다 가지고 왔어요. 이제 더 괜찮아요, 티나? 고쳐줄 수 있는 곳이 더 있어요? 부끄러워하지 마요. 말해봐요. 넘어져서 다쳤을 때 페인트에 기스가 났다고요. 트로이, 혹시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테디한테 받은 게 있어요? 새 페인트요. 완벽해요. 와, 티나, 새로운 기차처럼 보여요. 고마워요, 트로이. 우리 다시 돌아가서 미끄럼틀을 또 타볼까요? 이번에는 더 조심해요. 잘 있어요, 티나. 잘 있어요, 트로이. 재밌게 놀아요. 잘 있어요, 테디. 도와줘서 고마웠어요. 다음에 봐요.